바로 오래 생각한 게 가장 중요해. 형제들 중 죽음을 원하는 사람 누굴까? 아버지를 죽이고 싶은 사람 누굴까? 헛소리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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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헛소리야. 팀이들이 아버지를 죽이겠다 떠들었지. 돈 때문에 서로를 증오하고 여자 때문에 서로를 저주하고 아버지가 죽지 않았으면 틀틀이가 죽었을 거야. 헛소리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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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헛소리야. 이번엔 아버지의 생각을 무시했지. 하지만 돈 한 푼 없는 자신을 경멸했었지. 달리지 않는 자신의 지식을 경멸했지. 그 자신을 패자처럼 바라보는 아버지를 또다시 경멸했지. 아버지가 죽지 않았으면 계속해서 경멸을 당했을 거야. 헛소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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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헛소리. 알류샤 아버지의 모든 더러움 속에 눌리고 도망쳤지. 하느님을 믿는 이유 현실에 아버지를 방관했지. 하느님의 성스러움에 가까워지지.